여러분들 모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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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 이번에 리뷰할 키트는 아 우리 강태풍과도 인연이 깊은 플래그 닥터. 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레이븐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 레이븐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우리 레이븐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 거야. 레이븐은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냐. 우리 레이븐은 까마귀를 들고 있거든. 이 까마귀를 쏙 날려버려. 그리고 그 까마귀를 내가 조종을 해. 아니 강태풍 뭔 소리야? 까마귀를 내가 조종한다고? 아니 이따 화면 보면 안되니까 진짜 내가 조종을 해. 내가 까마귀를 조종을 해가지고 상대팀한테 가. 상대팀한테 가서 어떻게 하냐. 까마귀가 들고 있는 독극물을 펑 폭파시키는 거야. 실험할 것도 많고 폭발 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것저것 한번 다 형이 실험해서 알려줄테니까 바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기본 외형을 한번 보자. 오호호. 아니 나는 여기 독약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 이거 흰색으로 반짝거릴 줄 알았는데 초록색이네 컨셉이. 뭔가 독이니까 초록색 컨셉이야. 그리고 이 불이 이거 뾰족한데 되게? 자 모자를 쓰고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 디자인 그대로 나왔어. 빠르게 상점부터 봐볼게요. 야 여기 또 레이벤이 있네. 1에메랄드 1에메랄드로 까마귀를 또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 까마귀를 한번 바로 사보자. 까마귀 4개 구매 구매 구매. 다시 한번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WASD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내 화면을 통해서 움직여야 돼. 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터져. 자, 다시 한번 꺽. 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X를 한번 눌러볼까. 바로 X를 누르면 또 바로 터지네. 자 다시 한번 날려볼게. 자 1 2 3 4 5 6 7 약 7초에서 8초 정도 될 때 그때 까마귀가 터진다. 까마귀를 한번 날려볼게요. 자 까마귀를 한번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여기서 뻥 터뜨리기. 3 3 3 3 3. 오 약 27 정도가 데미지가 들어간다. 오 되게 괜찮은데? 그럼 킬러루님 제가 까마귀를 통해서 독을 터트릴 테니까 한번 그 넉백이라든가 슬로우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자 봅시다. 땅 한번 걸어보세요. 뭔가 뛰어보세요. 뭔가 슬로우라든가 넉백 같은 게 좀 있나요? 불편한 점 있나요? 불편한 점이 없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제가 까마귀를 여기 다섯 번째 칸에다가 이제 터뜨릴게요. 과연 여기 앞에 계신 실험체님에게 데미지가 들어간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한번 돌아서 정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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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오 잠깐 여기 있는 친구까지. 오 뭔가 다섯 번째 거리까지는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일곱 번째 칸 뭔가 여섯 번째 칸까지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여기 일곱 번째 칸에 한번 계셔보세요. 저는 여기 일곱 번째 칸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라 날아라. 자 안정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자 여기서 터뜨리기. 자 데미지가 닿나요? 와 아니 이거 폭발 범위가 너무 큰데? 하나 내가 지금 폭발 범위를 잘못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칸까지 터져. 바로 뒤에 여덟 번째 칸에 한번 서주세요. 자 다시 한번 폭발시킵니다. 까마귀야 날아라. 자 이렇게 한바퀴 돌아서 확실하게 자 이렇게 와서 확실하게 터뜨리기. 아 지금 데미지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네. 자 폭발 범위는 일곱 번째 칸까지입니다. 폭발하는 지점으로부터 일곱 개의 블럭이 있는 데까지는 빵 터지면서 주변이 싹 다 30만큼의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3,3,3,3,3씩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독 같은 경우에는 체내, 즉 사람 몸에다가 데미지를 주는 거잖아. 갑옷이 과연 독에 효과가 있을지, 좋은 갑옷을 입어도 과연 데미지가 조금 줄어들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실험체분은 다이아 갑발을 입고 있어. 그러면 다이아 갑발을 입어도 27에서 30만큼의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 보통 이 까마귀의 독댐이 3,3,3,3씩 해가지고 약 27에서 30만큼의 데미지가 들어가더라고. 오 그대로다 그대로다 그대로다. 크으, 진짜 어마무시하다 진짜. 혹시 얼만큼의 데미지가 들어갔나요? 27. 와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어도 약 27만큼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이번에 테스트할 내용은요 과연 레이븐 까마귀로 한번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피가 지금 데미지 40 적수니 60 남았고 그리고 40 남았고 20 남았고. 자 한번 계속 날려볼게요. 자 계속 딱 날려주고. 자 피가 최종적으로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세요. 자 피가 얼마 남았나요? 5만큼 남았습니다. 한번 더 땅 터트려주고. 뭐야 방금 피가 얼마 남았죠? 아 5 이하는 안 먹혀요? 아 데미지가 분명히 들어갔다고 떴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터트리고
그러니까 지금 피가 몇이죠? 지금 피가 몇인가요? 최종 피가 또 5? 알겠습니다. 바로 또 한 번 해볼게요. 데미지가 들어가는 표시가 계속 뜨고 있어요. 공격을 할 때마다요. 그치만 실제로는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아, 그렇다네요. 와, 즉 영자가, 운영자가 레이븐으로는 절대로 막타킬은 못하게 설정을 해놨다. 왜냐면 솔직히 그건 너무 사기다. 이렇게 그냥 딱 하고 보내가지고 이쯤에 적이 있다, 이걸 만약에 도망가는 적을 이렇게 막타킬을 딱 해버리면 너무 사기지. 그건 너무 사기다 진짜. 그 데미지는 안 보이고 체력에 차면 또 달아요. 아, 체력에 차면 또 단다,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지금까지는 풀필 때 데미지가 체력 비례로 약 27 정도가 들어갔어. 27에서 30. 그러면 칼을 한 대 맞았을 때는 얼만큼의 피가 들어갔는지, 한번 얼만큼의 데미지가 들어갔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싹 터트려주고. 자, 분명히 피가 80에서 맞았습니다. 피가 80에서 맞았는데 얼만큼의 데미지가 들어갔나요? 27만큼 들어갔다. 오, 즉 80일 때도 27. 체력 비례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27만큼의 데미지가 들어가지만 만약에 체력이 5보다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절대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네.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까마귀를 날렸을 때 독 데미지가 기본적으로 27만큼 고정 딜이 들어가지만 만약에 상대방의 피가 5보다 적어질 것 같다, 그러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이븐의 까마귀로는 절대로 막타를 칠 수가 없다. 저희가 이걸 실험을 다 해봤거든요. 그냥 갑바를 안 입어도 해봤고 모든 갑바 종류 다 해봤는데 다 27만큼의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치만 피가 5보다 적어질 것 같다?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강태풍이었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강빠. 마지막으로 까마귀 날려버리기. 강빠 했으니까 까마귀 날려버리기. 슈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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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